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거죠. 소크라테스 하면 잘 안 보이네요. Socrates was offered a pardon. 아, 표시를 안 했군요. 이겁니다. 그죠? 이 문장입니다. By Athens, if he would give up teaching philosophy.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비교적 단순하죠. 그러면은 옮겨놨습니다. 이 문장이고 두 개의 절입니다. C1, C2. 그죠? 전체 문장은 어쨌거나 두 개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보어, 그리고 부사어 SVCA.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은 접속사, 주어, 동사, 동사가 이번엔 give up이라고 하는 두 개가 동사입니다. 포기하다, teaching philosophy, 교육 철학을 그가 포기한다면 뭐예요? pardon, 사면을 제공받았다, 제의받았다, 아테네 사람들로부터. 이 말이죠. 그가 만약 교육 철학을 포기한다면 라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SVCA 접속사 더하기 SVO. 퀴즈는 이 두 문장에서, 그죠? 이 두 문장에서 동사죠. 동사 VP. VP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퀴즈입니다.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문법 핵심에서 동사의 구성은 어떻다고 했나요? 이렇다고 했잖아요. 1번 시제, 그죠? 2번은 조동사, 네 가지 조동사, 3번 동사, 1, 2, 3번. 단순합니다. 1, 2, 3번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Was offered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거부터 하면은 was offered 하면 그는 일단 시제는 과거죠. 그죠? 과거. 그리고 2번인 조동사는 바로 수동이죠. been. been. 그리고 3번인 동사는 offer로 이렇게 나오죠. 1번, 2번, 3번. 그리고 would give up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ould give up도 Would give up. 시제는 과거. 여기 조동사는 will이죠. Will. Will. Will이 과거와 결합해서 would가 된 거잖아요. 동사는 give up입니다. 간단하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죠?